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네,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공식 홈페이지에 파라벨럼 관련 공지가 떴습니다. 장문의 글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3년차 시즌 두 번째 오퍼레이션 파라벨럼 관련된 뉴스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 3년차 시즌 두 번째는 혁신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스퍼닝 어뉴 인텔 가젯. 네, 요거는 새로운 정보기기는 아무래도 방탄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클럽하우스 맵 버프, 요것도 이제 저번에 인비테이셔널 때맵 리워크 과정에서 대부분의 맵들을 리워크할 예정이다 라고 했을 때 클럽하우스가 이런 식으로 버프될 거다. 침대방과 뭐 캐시룸을 연결하는 통로 아니면은 1층에 있는 폴테이블 당구대를 다른 룸으로 격리시킨다던가 아니면은 블루스테어로 내려가는 통로가 생긴다던가 하는 식으로 더 맵을 다양성 위주로 변경하는 버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거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에코 버프, 요것도 테스트 서버에서 체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험해본 결과 에코 버프는 지금 바로 적용이 안된 거는 아무래도 오퍼레이션 파라벨럼 때 나오면서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같이 나올 가능성이 큰것 같고요. 그 다음 많은 버그 픽스들과 픽벤 시스템도 이제 오는 6월달 파라벨럼 오퍼레이션 파라벨럼에서 선보일 예정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두 번째 내용으로는 드롭샷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현재 드롭샷에 어떻게 대처할지 조정하고 뭐 새로운 카운터 애니메이션을 카운터 디퓨저 애니메이션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디퓨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주먹에서 이제 총 개머리판으로 내려치는 두들겨 패는 그런 애니메이션 동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테스트 서버에서 이제 원격으로 2m 정도 거리에서 조금 떨어져서도 해체가 되는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었는데 적용이 안 됐죠. 그리고 드랍샷 같은 경우랑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패스트 피킹 같은 경우도 테스트 서버에서는 적용이 됐다가 적용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테스트를 거치고 검증 과정을 거치고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적용을 시킬지 아니면 차후에 시킬지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계속 연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픽벤 시스템 관련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픽벤 시스템을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치 싸움이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전례 없는 전술이죠. 여태까지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를 통틀어 봤을 때요. 뭐각 팀이 이제 밴당할 때, 픽할 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섯 번째 픽을 오퍼레이터들끼리 파티원들끼리 교체하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전략을 짤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고 중요하게 다가오는 전술로 느껴질 겁니다. 이제 시즌 두 번째죠. 오퍼레이션 파라벨럼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공식적으로 말한 건 처음입니다. 두 명의 디펜더. 뭐 처음이라고 할순 없죠. 인터뷰에서만 밝혔지. 하지만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말한 건 처음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왼쪽에 마에스트로와 오른쪽에 보이는 알리바이 둘다 디펜더. 방어 오퍼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을 했고요. 5월 19일, 20일. 한국 시간으로 20일, 21일이겠죠? 자, 이제 시즌, 프로리그 결승전, 시즌 7번째 결승전 중에 이제 오퍼레이션, 파라벨람에 대한 전체, 풀 리빌, 완벽한 공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홍치 채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